집에 다 왔는데 아이들이 내리질 않는다. 뭐라고? 킬포드. 킬포드. 예원아. 니 킬포드 사고 싶나 그렇게? 어? 배 안 고파? 아, 엄마 배고파 죽겠는데? 일찍이나 얘기하지. 아침에 흘린 말을 잊지도 않고 꺼낸다. 나 돈이 가져왔어. 가보자, 가보자. 또 나가시게요, 그럼? 네. 아, 약속은 약속이니까 애들이랑 했던 약속 지키는 편인데 그래도 집에서만 한 번씩 이렇게 있을 때도 있는데 요 근래는 계속 좀 바쁘네요. 이래서 엄마의 약속은 신중해야 하는 법. 기어이 공원에 끌려오긴 했는데 뭐가 또 못마땅한지 자꾸 보채기만 하는 아이. 엄마도 답답하다. 은나 됐지? 진정됐어? 가자. 조나 밥 먹고 엄마 집에 와서 쿠키 줄게. 아 쿠키 맛없어 이제. 그럼 아 사탕만 맛있어. 그럼 나중에 엄마 밥 먹고 사탕 사줄게. 알겠지? 나 사탕 가자. 아 잘 있던 큰아들도 합세한다. 밥 먹고 사줄게. 말 평소에는 말도 잘 들으면서 한 번 또 지들끼리 틀어지면 첫째, 둘째, 셋째 다 같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막 엄마가. 어디갔지? 어! 빨리 왔다! 아, 또 왔다! 아빠 왔다, 아빠. 시간 딱 맞춰 구세주처럼 나타난 남편. 세상 어느 때보다 반가운 등장이다. 바람 빠진 시간에 공기처럼 등장한 남편. 레연아 일로 와봐. 아빠한테 와봐. 아빠 사줄게. 아, 좋으니까 또 그나마 왔다. 아들 왜 그래 또? 어? 응? 왜 그랬어? 아, 난 진짜 이게 좀 눕고 싶다. 왜? 왜 엄마가? 아니면 누가? 아. 예? 눕고 싶어요 여기서 여기. 나 이래서 이제 아빠한테 약간 맡기고. 아. 아, 엄마. 아. 점비. 단숨에 분위기를 제압하는 아빠. 아빠가 있어야 돼요. 아빠 저걸 예전에 나도 해줬는데 못 해주겠어요 요즘에 체력이 안 돼서.